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좀 며칠 동안 다른 나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좀 찍느라고 다시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좀 예전 몽골 음악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힙합의 분위기가 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아프로 팝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트랙이에요. 뭐 드레이크나 영국 래퍼들도 많이 하는 장르죠. 맥갓이라는 프로듀서와 밴디보가 함께한 곡인 Too Deep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2020년 6월 22일에 올라왔고 조회수가 무려 700만이 넘습니다. 이야, 메가히트를 기록한 뮤직비디오예요. 제가 이거를 우연하게 찾아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이것만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꽂혀가지고 이 바이브도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가 진짜 끝내줍니다. 저 같은 외국인한테는 몽골이란 나라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몽골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를 되게 좀 굉장히 멋있고 유니크하게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 같고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Too Deep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음악할 때 되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는데 성공을 하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어. 너무 깊게 이 음악씬에 들어와 버렸어 라는 거를 조금 약간 회상하는 듯한 가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옛날에는 막 아무것도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나는 이미 가난과 멀어져서 이만큼 멀리 깊게 와버렸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맥갓과 밴디보가 함께한 Too Deep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mm. 아, 이 장면. 저는 저렇게 도심에서 저렇게 말을 타고 등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약간 그거 생각나려고 그래. 올타운 로드. 야, 저 2층 버스 뒤에 파니까 되게 신기하다. 와, 오, 저거 뒤에 보세요. 와, 세 번째 앨범이 발매됐다고 저렇게 광고까지 걸려있어. 야, 저런 거 뒤에 두고 뮤직비디오 찍어야 저게 힙합이지 진짜. 오. 제가 워낙 이제 뭐 프렌치 몬타나라든가 드레이크 같은 래퍼들, 영국으로 가면 뭐 버나보이 같은 이런 래퍼들이 이런 좀 아프로 팝 이런 장르들을 좀 잘 가지고 와서 힙합으로 잘 녹이는 걸 보고 저도 되게 좀 좋아하는 장르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우! 와, 버스도 되게 멋있네. 저기가 어딘가요? 울란바토르의 어떤 무슨 사거리 같은 곳 같은데 되게 건축 양식도 그렇고 유니크하고 멋있는 것 같아. 야, 자기 앨범 광고를 딱 뒤에 두고 랩하니까 진짜 멋있다. 저렇게 사막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랑 도심에서 말 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일반 제가 뭐 래퍼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특히 훅에서 밴디가 저렇게 되게 좀 시니컬하게 이렇게 뱉는 게 그냥 존나 멋있어.
약간 드레이크는 약간 담백하게 뱉잖아요 이런 트랙에서. 근데 맨디는 좀 시니컬해. 예전에 왜 나즈가 나즈 이즈 라이크 뮤직비디오 보면 타임스퀘어에 자기 앨범이 발매한다는 그 전광판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하는 게 있거든요. I'm like a street sweeper, reaper, like Greeks in Egypt, learning something deep from their teeth. 저는 그때 어릴 때 그 장면을 보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대형 랩스타의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되게 놀랐었는데, 지금 밴디보가 딱 자기 앨범이 나오는 그 커머셜 광고판 앞에서 저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딱 보고 어 이거 좀 전율적이었어. 멋있어. 오, 저 당시 유행했던 아이템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스프림 스톤 아일랜드. 맞아. 어떻게 보면 몽골의 어떤 저런 사막지역? 저런 데서 저런 아웃핏이 제일 잘 어울리지. 맞아. 아, 저 밴디보 곡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밴디보란 듀오가 되게 자유로운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근데 릴라스엑스의 올타운 로드에서 말 타고 가는 장면보다 이 장면이 제일 신선하다. 저렇게 수트 입고 도심지에서 승마하는 장면이 압권인 것 같아. 되게 도시만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 같고 서울 같아요. 아, 이거는 훅에서부터 돈 냄새가 난다. 돈 냄새가 나. 되게 멋있는데?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멋이란 거를 따졌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래퍼의 비디오가 긴진이 많았어요. 사실은 긴진의 아웃핏도 그렇고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자신만의 느낌들이 진짜 오리지널리티에 가깝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밴디보의 투딥도 뭔가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리티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멋이 있어. 예, 멋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좀 독특하고 멋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 저렇게 자신들의 앨범 커머셜 광고를 딱 뒤에 두고 랩하는 것도 되게 멋있고, 도심지에서 말 타고 나오는 것도 독특하고 멋있고, 그리고 사막에서 이렇게 스톤 아일랜드 스프림 입고 퍼포먼스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옷의 활용도를 가장 제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저런 사막 같은 곳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뮤직비디오를 볼 때 음악도 듣고 장소도 보고 래퍼들의 아웃핏도 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입체적으로 만족이 돼서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요. 울란바토르라는 곳도 저한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뮤직비디오로만 보던 곳이라서 이색적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뭔가 발전된 모습이 서울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710만이 넘는 이유가 있었네. 곡이 워낙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